함께하는 장학 퀴즈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승배 승배. 오늘 목표는 제일 좋았는데 또 역대급 퍼포먼스 한번 쳐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그럴 줄 알고 오늘 초대 손님을 모셨지. 어? 자 여러분 초대 손님. 설마 일곱 명? 트와이스 일곱 명? 가서. 어? 와! 너도 뭐 대단하긴 한데 동선배님 깜짝 놀랐어요. 오! 아니 맞아. 첫 번째 감옥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감옥은 초성 몸으로 맞춰! 아니 이건 특별히 나연이랑 다연이가 꼭 해보고 싶다고. 맞아 이거 TV에서 보고 너무 재밌어 보이는 거야. 그래서 이거 꼭 하고 싶다고. 그럼 너는 아, 좋았어. 그러면 설명... 내가 혹시 모르니까 한 번만 설명을 해줄게. 지금부터 내가 초성을 말해주면 자신 있는 팀은 버저를 누르고 한 명은 그에 맞는 단어를 몸으로 표현. 절대 소리를 내서는 안 되고 다른 한 명은 그 단어가 뭔지 맞히면 돼. 자 그렇다면 첫 번째 초성 주세요. 기억 지읒! 자, 기철 등반했어요. 하나, 둘, 셋, 땡! 뭐였어? 가지! 우리 가지! 우리 자, 나연! 우리... 기절! 예! 정답! 기절! 기절! 예! 정답! 기절 정답! 어? 거지! 정답! 정답! 자, 다연이! 하나! 감자! 정답! 자! 뭐야? 하나, 둘, 셋, 넷! 보자! 그래, 영화, 아, 드라마. 뭐라고, 정훈아 뭐라고? 그 있잖아, 내가 고자라니! 맞춘 거야! 드라마 아니야! 자, 두 팀 남았어. 호동! 하나! 기절? 아까 했어. 아까 했잖아. 나연 얘기 안 들어? 나연이가 나연이 했잖아. 자, 자, 경훈! 하나, 둘, 셋! 아, 걱정. 아, 걱정. 자, 기차! 하나, 둘. 어, 겨자!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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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 하나, 자, 자 하나, 둘, 셋, 겨자, 공주. 다연이한테 겨자라고 왜 그래? 자 마지막 한 번씩 기회를 줄게. 겨자, 공주. 하나, 둘, 게장, 깨지. 자,
선수 모두에게 10점씩 드립니다. 자, 다음 초석 주세요. 이용 시옷. 진영이 빨랐어. 인사. 정답. 나연. 임시. 야, 임시. 자, 호동. 인상? 땡! 어? 뭐였어, 나연이? 우수에 찬 눈빛. 아, 우수. 자. 맞춘 사람들은 여유로워. 자, 병원. 하나, 둘, 셋. 안습, 안습. 안습. 아, 어렵다. 우리 두 팀이 낼 문제가 없다면 우리 두 팀 빼고 모두에게 10점씩 드립니다. 예. 자, 계속해서 다음 초석 갑니다. 미음, 지음. 자, 희철. 천천히 해. 모자. 정답. 아, 자, 모자. 뭘 천천히 해. 자, 장훈. 명령. 오. 오. 정답. 자, 다연. 이음 지으시오. 하나. 둘. 명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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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어렵다. 아. 하나. 둘, 셋! 묘족, 차, 차, 오, 루. 뭐라고? 어? 잠깐만, 잠깐만. 뭐라고? 차오루가. 차, 오, 루. 묘족이래, 묘족. 묘족. 차, 차, 오. 루는 뭐야? 와, 대박이다. 그냥 뭐 샤랄라 이런 거. 자, 승훈이. 먼지. 와! 쟤는 엄청 뛰어간다. 하나, 둘, 마중. 못 맞출 팀? 우리. 어? 우리 여기만. 자, 그렇다면 평원 상대 빼고 모두에게 10점 드립니다. 자, 계속해서 초성 주세요. 기억, 기억. 자, 희철 빨랐어. 깎기. 그렇지. 그렇지. 자, 나연. 고기. 고기. 기괴. 둘. 잠깐만, 뭐라고? 기괴. 광고, 광고. 광고. 야, 다연. 아, 어? 아, 하나. 대박. 둘. 공기? 다연이 잘했는데. 자, 경훈. 소리 냈어, 미안해. 들어가. 자, 뭐야? 정답은 뭐였어? 구기. 아, 구기. 왜 구기야? 왜 구기야? 구기 왜 구기야? 이거 구기 종목이라고 그런 거 아니야? 아니야, 구기는 공으로 하는 거야. 공으로 하는 거야. 이거 미국이지. 야, 구, 야, 공구자. 공구자를 써서 구기 종목이야. 여기, 여기 눌러. 아, 장훈이! 아, 장훈이! 이거. 이거라고 해서. 이거. 군기? 정답! 군기라네. 자, 장훈이! 장훈이 누르고 해야지. 눌러, 눌러. 고교! 와! 렛츠고! 고교! 아, 힘들었어. 고교 정답. 그렇다면 이제 계속해서 다음 문제. 디귿 시옷! 당신! 가세신이 안 되시었는데. 가세신이 안 되시었는데. 자, 경훈! 하나, 둘, 셋! 당신! 공상숙! 아, 공상이 당숙! 잠깐만, 잠깐만, 뭐라고 경훈이? 당숙이요. 당숙을 어떻게 표현했는지 다시 한 번. 우린 가족인데 어? 뭐 여쯤 가다 보시면 어르신. 그건 이 당숙이야! 호흡이 안 맞아! 야, 경훈이 인정! 경훈이 가족인데 경훈아! 어쩐 당숙! 그 표현이 너무 좋다. 어쩐지 모르겠다. 우리는 가족인데 어. 여차 저차 가다 보면 당숙이 계셔. 있어. 그치. 아. 그분이 당숙. 자, 진영이 형. 자, 진영이! 아, 알겠다. 등산! 정답! 등산 정답. 자, 영철이! 댄스? 하나! 예! 댄스 정답! 하나! 둘! 셋! 정답은? 돌솥? 돌솥. 아, 돌솥 앞에 왔어. 돌솥. 그건 너무 어려웠나? 너무 어려웠나? 상민! 독사!
독서 정답. 자, 기회 있어. 자, 두 팀 중에 호동. 하나, 둘, 이런. 셋. 내가 진짜 거짓말 아니라 아까 처음에 저거 나왔을 때 야, 이거 내가 이걸 할까 말까. 솔직히 나는 독신. 아, 독신을 했구나. 아, 독신을 했는데. 아. 자, 혹시나 생각나는 사람은 문제를 낼 수가 있어. 다수. 와! 자, 그렇다면 희철, 호동 빼고 나머지 10점입니다. 자, 그렇다면 현재 1등이 수근이, 나연 팀, 장훈이, 준영이 팀 두 팀만을 위한 마지막 문제를 주겠어. 한 팀씩 계속 번갈아가면서 하다가 정답을 못 맞춘 팀이 탈락을 하죠. 선배, 저기서 했는데 틀렸는데 우리가 맞추면 그냥 바로 이기는 거잖아요. 그렇지. 그렇지. 네. 그렇지. 네. 그렇지. 그렇게 되는 거야. 자, 둘 중에 어떤 팀이 먼저 할지만 정해봐, 그럼. 가위바위보. 자, 나연이 먼저 할 거야, 나중에 할 거야? 나중에. 자, 초성 주세요. 하나, 둘, 왜 저래? 셋, 땡! 헌혈. 와, 화상! 자, 야, 끝내자! 끝내자! 소리 냈어! 하나! 자, 진영이가 장훈이에게 기회가 가. 자, 진영이! 화상, 화상. 소리 냈어! 허세였어, 허세야. 진짜 공통적입니다. 어, 둘이! 자, 수근! 자, 수근! 누가 문제를 내고 있어? 자, 아니, 잠깐만. 누가 문제를 내고 있어? 아니, 서로 문제를 내고 있어. 둘 다 문제를 내면 어떡해? 둘 다 내고 있었던 거. 아니, 얘가 왜 금방지에 맞추나 이랬어? 누가 아니, 오빠가 문제를 내는데 이런 거 맞추니까. 둘 다 문제를 내고 있었어. 자, 다시 진영이 장훈이에게. 어렵다. 아, 알겠다. 하나! 혼수! 자, 혼수! 자, 한 팀이 맞췄어. 아직 뒤에 팀에게 기회가 있어. 자, 뒤에 팀에게 줄게. 자, 자, 수근이 문제 주세요. 하나! 둘! 셋! 정답은? 회사! 우와. 아, 괜찮네. 우와. 야, 괜찮다 이거. 와. 아, 이렇게 안경은 괜찮지. 아, 녹차의 안경이지. 와. 이거. 아. 러브샷, 러브샷. 2등 팀 나연이 한 입만 좋아가. 그래. 우리 2등 팀 주자. 나연이 그래도 하나 고생했는데 문제 많이 못. 다연이가 좋아한다며. 향은 먹으면 안 되니까. 아, 갑자기 너무 단기 너무 땡긴다. 진짜 맛있다. 은색 종이가. 자, 맛있게 간식을 먹었으면 계속해서 다음 과목으로 갈게요. 다음은 바로 음악 시간. 믹스 음악 퀴즈 시간이다. 자, 지금부터 내가 어떤 노래 멜로디에 맞춰서 그 노래가 아닌 다른 노래의 가사로 노래를 부를 건데, 자, 팀원 중 한 명은 멜로디의 노래 제목을, 다른 한 명은 가사의 노래 제목을 맞추면. 아, 이거 어렵겠다. 예를 들어 송아지, 송아지 이런 노래 뭐랑 뭐랑 있어. 송아지, 송아지. 이렇게 되면 나비야 얼룩송아지를 외쳐야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문제 내는 사람 헷갈릴 것 같아. 자, 첫 번째 문제. 내는 사람도 어렵겠다. 이제 우리 정말 끝난 거야. 네가 다시 확인시켜줘. 무조건. 무조건? 모르겠어. 땡! 다시 처음부터 불러줄게. 주세요. 아, 어, 잠깐만. 어, 알았어. 상민이. 멍. 알았어. 김현정. 땡! 자, 희철이 정답은? 박현빈 콘트라 만드래. 그리고 멍! 땡! 어? 아니야. 자, 그녀와의 이별. 하나! 멍! 야, 이 군들의 만드래! 그녀와의 이별? 만드래! 그녀와의 이별? 군들의 만드래! 정답!
영화 계속 이어서 다음 노래입니다. 소설 속에 영화 속에 멋진 주인공은 아니지만 괜찮아요. 자, 희철! 티얼즈! 하나, 둘, 셋, 그녀 넷! 예뻤다? 자! 어머나! 하나! 티얼즈! 예! 정답! 아, 야, 이 노래도 내 생각이었어. 아니, 딱 소설 속에 한데 장윤정이야, 어머나. 근데 장정문을 못 맞추면 어떡하지 해서 근데 내가 어머나 먼저 해줬지. 아니, 거기서 티얼스가 힌트는 아니었지. 티얼스 했잖아. 난 예. 모르겠어. 알아도 그래서 천천히 맞춰야 돼. 아... 아... 너는 독립으로 네 혼자 하지 마. TV 좀으로 해, 좀, 제발. 치고 나가면 어떡하니? 강도가 눈치를 막으면서 해줘야지. 나 왜 맨날 이런 사람이랑만 팀해줘? 이런 사람? 사람을 봐서 다행이다. 자, 계속 이어서 세 번째 문제로 갈게. 몇십 년 동안 설이 달리 살아오 달리 살아오 누나, 내 여자니까. 땡! 왜? 어? 제목 아니야. 자, 그거. 제목이 틀렸어. 너는 내 여자라니까. 땡! 자, 제목이 틀렸어. 너라고 부를게? 땡! 어. 나 노래 좀 부를게. 몇십 년 동안 서로 달리 살아. 아. 정답은? 선배, 5초만. 아이, 눌러놓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나잖아. 김수희. 어, 김수희 선생님의. 제목만 맞추면 돼. 자, 문제 줄게. 몇십 년 동안 서로 달리 살아온 우리 달라도 한참 달라 너무 피곤해 영화도 나는 멜로 너는 액션 나는 피자 너는 순두부 여기까지야. 나는 영화 너는 순두부가 있다고요? 있어. 난 피자 너 순두부. 첫 부분 가사야. 아. 첫 부분 가사 이게. 후렴 가사가 아니야. 전보 아니야. 아. 내 여자라니까. 전보만보. 띵. 전보만보 아니야. 제목은 두 글자야. 못 맞췄던 문제의 정답은 두 글자야. 음식 이름이 제목이야. 자, 카레. 카레. 띵. 카레. 카레. 띵. 잡지의 김밥. 내 여자라니까. 정답. 1초차이야, 1초차이. 야, 이건 빵점이다, 빵점. 자, 다음 문제. 죽도록 사랑하면서 두 번 다시만. 무조건! 하나, 다음! 둘, 셋! 미워요! 죽, 아, 네! 아, 죽, 아, 네! 틀렸어! 아니요, 틀렸어! 안 틀렸대! 왜 이거 숨 쉬면 안 돼요? 틀렸어! 리체 미워요? 무조건! 정답! 아니 했는데! 자, 호동 붙여요!
토끼춤이 있네. 그러니까 아, 모든 춤을 응용했어. 토끼춤 지지할 줄. 아 이거 맞춰. 좀 더 문제가 있으니까 자 다들 열심히 해줘. 형이 다 잘 맞춰야겠다. 자 다음 문제. 이미 난 다 컸다고. 이미 난 다 컸다고. 괜찮아 해봐봐. 아무거나 해. 나연이 아무거나 해. 자 정답은 티티. 어? 티티. JYP. 땡. 티티 하면 안 되지. 이미 난 다 컸다고. 비 내리는 호남선. 땡. 남행열차. 남행열차. 티티. 정답. 비 내리는. 비 내리는. 뭐 다른 노래야? 춰야 돼. 춤춰야 돼. 자 정답! 남행열차 나온 줄 알고 이름이 나온 거 같아. 아니 남행열차 불려고 나갔는데 티티가 나와가지고 당황스러웠겠어. 남행열차인 줄 알고 나갈 때 폼이 갑자기 빵글빵글 나가. 나가다가 돌아왔어. 나가다가 어머 아니 너무 돌아. 자 지금 현재 우리 수근이 나연이 팀이 1등을 나누고 있어. 자 계속해서 다음 문제. 손틈새로 비치는 내 맘 들킬까 두려워 가슴이 막 벅차서. 경훈. 버스 안에서. 그건 나도 알아. 하나 땡. 너랑 나. 둘. 버스 안에서. 정답. 진짜로 우와 알았다 하면 나연이가 놀라서 와, 아, 제일 빠르네. 아, 진짜. 자 지금 현재 수근이 나연이가 독보적으로 30점으로 1등을 다니고 있어. 자 이제 세 문제밖에 남지 않았어요. 이 집에서 슬슬 점수를 좀 올려볼까? 아 올려요. 아 20점? 20점짜리 문제를 준비했어요. 30점? 30점씩 하죠. 30점? 아 저희 뭐 가요. 뭐 만들 뭐 100점을 하든 만든 30점짜리 괜찮아. 괜찮아 나연이? 오케이. 저희야 뭐 그 중에 한 번만 맞추면 되니까. 그럼. 네. 좋았어. 30점 문제이기 때문에 첫 문제만 맞춰도 1등을 따라잡을 수 있어. 하지만 좀 어려운 노래를 준비했어. 오, 음악. 네 혼자 가지 말하니까 나 못 따라간다니까. 눈 비비는 척 눈물 닦아내고 다음 약속도 잡을 이유를 만들지 네 맘보다 한숨같이 내 저도 널 보기 위 로쿠꺼. 로쿠꺼? 땡! 다섯 번. 다시 한번 줄게. 아니 이 가사를 모른다고? 눈 비비는 척 눈물 닦아내고 다음 약속도 잡을 이 정답은? 어, 내 노랜데? 땡! 자, 호동! 화장을 고치고. 화장을 고치고. 땡! 가. 화장을 고치고. 화장을 고치고. 땡! 가. 남자를 몰라. 링딩동! 땡! 어? 영철이! 선생연봉? 남자를 몰라. 땡! 아. 자, 수근! 남자를 몰라! 쏘리쏘리! 정답! 와, 이것만 미치겠어! 우와 이거 50점에도 지겠는데. 야, 진짜 나연이한테 앞에서 지금 현재 스코어는 수근 나연이가 또 맞춰서 60점으로 단독 1등. 60점으로 올리자. 선점이다. 60점으로 올리는 건 너무 높고 50점으로 하겠습니다. 그래, 그래, 그래. 자 50점 문제. 한 문제 더 남았죠 이거 말고. 그렇지 두 문제 네. 남았어. 자 문제 드릴게요. 자 잘 들어주세요. 슬픈 노래는 듣고 싶지 않아. 어? 자 사랑스러워. 그리고 하나 둘 셋 슬픈 지랄 이제 땡. 잠 못 드는 밤 비는 내리고 사랑스러워. 정답.
오늘 마지막 120점 가시죠. 마지막 120점 한번 가시죠. 그래? 자, 마지막 문제. 자신 있나 보다. 내 생각에는 110점. 110. 오케이. 110 가서 100점 한번 하자. 그래. 여기도 기회 한번 줘요. 오케이, 좋았어. 그렇다면. 근데 110 맞으면 이기. 너무 기분 나쁘게 우리한테 기회를 줬네. 그러면 이렇게 할게. 우리 수근이와 나연이가 지금 1등이라고 치고 이 팀 빼고 내 팀에서 한 문제를 누구 싸우는 거야. 오케이. 1등 팀이 두 문제로 할게. 이게 공정하지 않는 게 왜냐면 진영이하고 장훈이를 제외한 우리 팀들은 지금 공동 2등이에요. 어, 그러네. 그렇지. 예. 네. 그냥 언제부터... 우리 팀하고 공동 2위야. 아니, 근데 언제부터 그런 걸 따졌다고 늘 내가 1등하고 있을 때는 맨날 뭐 천점하제, 만점하제 그러고 자기네가 다 1등해놓고. 아니, 근데 2등, 3등은 받아들이고 있는데 2위와 어? 이게 더 재밌는 거는 이렇게 싸우고 다음 주에 다시 모인다? 마땅히 갈 데가 없잖아. 자, 그냥 그러면 그냥 마지막 문제로 하고 110점짜리 장훈이와 진영이 혹시나 하도 맞으면 결승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10점짜리 문제 주세요. 110점짜리 장훈이와 진영이 혹시나 하도 맞으면 결승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10점짜리 문제 주세요. 좀 나 또 봤네. 너무 앞서간다니까 너는. 그래, 힌트 봐준다니까. 한 번도 난 너를 잊어본 적. 자, 영철. 날 떠나지 마. 와. 땡. 자, 수근 하나. 한 번도 난 너를 땡. 자. 이게 뭐지? 한 번도 난 너를 땡. 자. 이게 뭐지? 액션자 행동. 날 떠나지 마. 정답. 2차 호동의 승리! 나한테 앞서 나가지 말라고 하도 모르고 그러더니 1등했어. 야, 말도 안 되네. 노래 가니까 노래 가면 너희들도 할 수 있어. 절대 불길은 없어.